사람은 누구나 혼자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짝을 찾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혼자가 되기도 한다. 깻잎을 갖다 두 종류를 이렇게 해놨어. 좋다. 햄이 맛있겠나? 반찬이요? 이거 햄, 계란 후라이, 장조림, 김치 세 종류의 깻잎. 식탁, 주황색 식탁이요? 그러니까 되게 확실히 집밥이 확실히 좋긴 좋다, 얘들아.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오빠, 근데 이거랑 이거랑 두 개 따로따로야? 그러게, 집밥이 최고다. 밥도 이것도 당뇨에 좋은 얘들아. 현미밥이야. 왜 다시 포장하래? 어따 택배한테 택배에 전화했어? 아니면은? 여기 회사에 전화했지. 회사에 전화했는데 내일 찾으러 왔는데 맞교환한대. 직접 찾아와서? 잘 됐네. 저건 좀 시간 너무해. 어느 정도 조금 가 있으면 어디가 나면 그냥 쓰는데 좀 너무 심하지. 응? 옆에 뭐 컴퓨터 본체 올려놓고 하는 거야. 다시 포장해. 너무 무거워. 나 머리 아픈데. 다시 포장은 내가 해줄지. 시원하다. 햄이 제일 맛있다, 얘들아. 햄이. 파김치 좀 먹어봐. 파김치 달달하네. 총각김치 담바. 총각김치도 괜찮아. 아침 6시까지 방송하고 오늘 한 2시쯤 켰으니까 이제 진짜 자고 일어나자마자 얘들아 바로 씻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저만 하는데 이렇게 방송 열정 갖고 하는 BJ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달빛이 고마워.
잘한다. 아무튼 방송 시청하시면서 추천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좋다. 아이고 잘하네. 어디 캠핑장 같은데 좀 알아봐봐. 그러니까 저쪽 이제 실륵사 이제 그쪽 말고 그쪽 이제 신호 이제 좀 잘 터지는 쪽으로 해서. 아니, 그니까, 아, 오늘 좀 장소 물색 좀 해보고, 이제. 어, 그래, 그니까, 그런데 이제 좀 몇 군데 가보게, 캠핑장이나. 그런데 이제 좀 알아봐봐. 더 추워지면 이제 캠핑장도 못 가. 아, 잘하다. 그런 다음에, 그 장소 어떻게 좀 확실하게 좀 물색 하나 하고, 저기 여주 보나 이제 그런 데 가면 좋잖아 풍경. 여주보 가자. 그래 여주보 가고 가면 그 카페도 있나? 돈가스 되게 맛있는데 좋아. 아니 지금 밥 먹는데 무슨 돈가스야. 아니 이따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고 드린 것도 아니고 무슨 밥 먹고 있는데 왜 돈가스. 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냥 너무 이제 황당해서. 야, 또 우리 좀 잘 아는 친구들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봐. 여주에 또 뭐가 이제 제일 좋냐? 좀 야, 자꾸 물타기 하고 이제 그런 새끼들은 바로 강퇴 좀 시켜. 오늘 좀 방관리 좀 신호찬다. 아울렛은 알지. 근데 아울렛은 이제, 그건 좀 방송하기가 이제 좀 뭐하잖아. 아우, 첫 끼는 좀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겠다. 우리 맹숭이집과, 도적거래, 감사드리고요. 이포보나 강천보. 자전거도 되게 좀 타야지. 아무튼 뭐 초콜릿들 이렇게 많이들 싸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여주들 알았다 씨발로 없던 나 물어본다가 잘못이지. 아우 그래 새끼들 싱글싱글하네. 좀 제일 클래스 있고 좀 좋은 대로. 콩나물이 제일 맛있다. 숙제에서 있는 역시. 소가 염을 먹는 소리가 나. 마이크가 좀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보다. 좀 마이크 소리 좀 부담스럽지. 너무 쩝쩝거리는 거 아니겠다. 좋아. 달달해. 달달하다는 게 뭐.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띵하냐. 아 오늘은 절대 술 먹지 말아야지. 아 근데 엄마한테 오늘 야 어제 내가 그 얘기한 건 기억이 나. 그 뭐냐 내일은 이제 닭도리탕에다 한잔하자.
하고 나 엄마한테 닭도리탕 해갖고 오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래야겠다. 내일 하라 그래야지. 오늘은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씨발 그러다 진짜 완전 쓰러질 것 같아. 살짝 반주가 어딨냐? 씨발 상남자 인생에 인마 살짝이 어딨어? 먹다 보면 그냥 또 내리 쐬라 붙는 거지. 어제도 원래 진짜 살짝 먹으려고 한 거야. 근데 이 새끼들 갑자기 그 현이랑 걔 퉁퉁퉁이 아우 서로 뭐 무슨 뭐 씨발 천사계 천호계가 막 무슨 레이스를 달리고 해갖고 나도 괜히 그래서 무리했지. 응? 너무 레만 돼. 또 햄이 제일 맛있어. 반찬은 딱 먹기 좋게 이렇게 딱, 한 끼 먹을 정도로 해놓으니까, 깔끔하구만. 밥 조금 먹는다는 소리가 한 공기만 먹는다는 소리 아니더라. 나 원래 보통 두 공기씩 먹어. 반찬도 남았고 반찬으로 요 한 공기를 먹고 한 반 공기는 또 밥에 말아서 딱 먹으면 딱 좋겠는데 안돼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먹었을 건데 괜히 이렇게 써. 파 이렇게 자른 게 하트 모양이다. 별게다 아주 시벌놈이 아주 파가 또 다 이죽이죽거리면서 하트 문양을 만들고 있네. 응? 좀 존나 불쾌하다 얘들아. 아 진짜야 농담 아니고 보여줄까? 거짓말인 줄 아나 보네. 응? 봐봐 얘들아 파 문양이 다 하트야 얘들아. 어? 보여? 안 보여? 파가 이게 생긴 게 약간 그런가 봐, 얘들아. 이거. 젖같지? 응? 씨발. 밥 먹는데 왜 파모냥 이러니? 참나. 별게 다 기분이 더러워, 얘들아. 별걸로 줄까? 괜히 그냥 좀 기분이 여러분들요. 좀 별로 안 좋네요. 정신 차리자. 야, 그거, 이거 밥 먹고 그거 바로. 야, 책상 소리 나. 이따 하자. 아직 술 한 깨도 안 되겠어. 이따 봐요. 그냥 세상 만사 좀 다 귀찮다, 얘들아. 응? 행동이 왜 이렇게 느리적느리적 거리냐? 선비잖아, 남들. 나는. 선비잖아. 네가 하게? 아니, 풀어먹게. 설명서 보고 내가 살살 해봐.
인기명이다. 그래서 요거래. 10개 감사합니다. 아! 야, 좀 살살해. 그, 밥 먹는데, 진짜. 그거 또 밑에 층에서 그 층간 소음으로 해갖고 시칼려고 쫓아와. 아, 진짜 얘들아, 지금 아파트 층간 소음 이제 그게 얼마나 그런데. 햄이 달달하다. 햄이 달달하네. 나에게 광경업이 있어? 그래서 이웃 주민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아우. 밥 공기가 이뻐. 또 긱스가 또 씨발 애들이 또 돈 모아가고 그렇게 화분 뭐 큰 그 나무 보내준다니까. 그래 좋네. 나도 긱스 같은 친구 줬으면 좋겠다. 그래. 맞다. 그 방에 방송하는데 방에 있어야 돼. 그래야 돼. 이제 딱 담배 연기도 빨아먹고 이제 그러지. 그 나무 알고 보니 마우카이. 그래? 폭죽의 신 칩스. 난 요즘 그래도 드립 중에 그래도, 롤 드립이 난 제일 재밌긴 하더라. 포킹의 제왕, 씨발, 칩스. 야, 근데 포킹의 제왕은 여러분들 칩스보다는 씨발 제라스지, 솔직히. 안 그래? 아이고, 씨발. 별게 다 웃기네. 응? 밥 먹으면서도 롤 이야기 하는 거지. 야, 근데 그거 막 높이 막 이렇게 조절하고 하는 거 있지 않아? 없어? 이제 좀 거의 다 먹었다. 야, 그 드라이버 있어야 되지. 저 갖고 와, 저기서. 아, 좀 피곤해갖고 좀 있다 하자니까, 그걸 또 건드려갖고 또. 그거 지금 펴놓을 데도 없는데. 드신 거를 물에다가 뭐 담가나? 그런 건 없고 물 조금 뿌려놓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마 이 새끼야. 뭐 물에다 담그기는 귀찮게. 아이고, 국물 좀 시원해서 다 먹고 싶긴 한데. 정말 배려가. 얘들아, 이런 건 어디 가서 밥 얻어먹고 해도 여러분들, 요건 기본입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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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최소한의 기바.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드라이버 갖다 놨어? 이거 처음에는 다 쪼이지 말고 반만 쪼이래. 아, 알았어. 내가 무슨 이런 걸 니보다 더 잘 알지. 누가 누구를 가리킬라 그래. 참나. 아이고, 여러분 너무도 또 이렇게 밥 먹고 한번 웃고 넘어가네요. 누가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는 건지 참. 내가 밖에 또 풍경 좀 구경하고 있어봐.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 알았지? 커피 한잔 하자. 또 식후로 이제 또 커피 한잔 더 먹어줘야지. 아이고, 잘 먹었네. 잘 먹었어. 실통을 안 줘? 하하, 참, 이 새끼들이 그 이해가 안 가네. 오늘 날씨 아주 지린다. 딱 밥 먹거든, 그냥. 쓱 바람이나 한번 쐬고 오면 아주 딱 좋겠어. 그런 개새끼가 있다. 뭐 내가 살아있는 설거지는 네가 해야지? 저라니 우리나라가 씨발 이렇게 여성부가 판치고 이런 세상이야 지금. 참. 아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씨발 남자 대접을 못 받고 뭐 했으면 저런 소리가 나올까. 와 진짜 극혐이네요. 남자가 설거지를 해? 와. 아, 오늘 애들 왜 이렇게 드립이 이렇게 재밌냐? 얘들아. 포킹 제왕 틱스. 그 개새끼가 누구야? 아, 퀵비정이겠어. 아니, 자꾸 귀에서 맴도네. 귀에서 맴돌아. 아. 얘들아, 좀 이해해줘. 아직 술이 좀 들깨서 그런가 봐. 아무튼 뭐 좀 자중할게요. 휙비 좀 줘야겠어. 이거 뭐, 근데 아프리카 이거 모바일이 오늘 좀 이상하다, 얘들아. 모바일이 좀 이상해. 이게 화질이 너무 많이 켜 있어서 그런가? 씨, 뭐 이렇게 많이 켜 있어, 씨. 야, 새끼들. 그래도 내 방송은 요즘 운영자들이, 야, 저 밖에다 놔놔. 거실 쇼파 그 위에다 책상 위에다가 밖에 경치 좋지. 한잔 먹고 이거 책상 이거 좀 한번 이제 조립이나 한번 하자 얘들아. 아니야 음악을 달달하게 들어야겠어. 음악을 달달하게 들으면서 우리 또 여러분들 뮤직과 함께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블루투스 연결이 돼 있지? 어, 연결이 안 돼 있네. 갑자기 여러분 오늘 밥 먹고 나니까 우리 동유리 형 어떻게 딱 노래가 한번 좀 듣고 싶네요. 동유리 형 노래가 달달해? 이게 씨발 자동으로 이게 안 돼. 어? 우리 재생 못 먹어 됐어. 어? 왜 노래 안 나와? 모두 주고 싶던 사랑 그 하나로 이미 전부라서 한 잔 마시고 아, 음질 좋다, 얘들아. 멈춰버렸던 우리 사랑했던 그 시절에 거실 와드 소리 너무 크다. 그게 나야. 어 이제 좀 화나지. 어 아 좀 불편해. 아이고, 역광이 있어서 그래, 얘들아. 이러면 좀 됐어? 아, 좀 술 좀 깨자. 아, 됐네. 아, 밥 먹으니까 이제 한숨 자고 싶다, 얘들아. 어느새 우리 손에 괜찮은지 지지새로 사준 건지 시절에 그게 나야 그게 나란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항상 약속하면은 약속 잘 지키는 여러분들 약속의 아이콘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 커맨더 지코 아니겠습니까? 나야 야 나를 위한 노래야 얘들아 그게 바로 나지. 오 우리 현이 왔구나. 아 우리 내 동생 현이.
현이야, 지금 문제야. 덕분에 어떻게, 밥 잘 먹었어? 추천합시다. 아이구야, 현아, 오늘 또 무슨, 아, 또 LOL게. 아, 아, 잠 깨시죠. 아우, 현아, 아직도, 어제 니 때문에 좀 어떻게 술을 많이 먹었나. 아우, 술이 안 깨. 아, 오늘 또 전쟁의 서막은 항상 씹어. 우리 현이죠, 역시. 노래도 달달하다. 요즘 아무래도 가을이고 하니까 이런 이제 좀 감성 이제 발라드 이런 노래가 좀 인기가 많구만, 그지? 원래 커피 제대로 마실려면은 얘들아 이렇게 먹어 있지. 이제 바깥에 이제 경치를 보면서 딱 뒷짐지고. 남한강 아주 바람이 많이 부나, 물살이 많이 아주 출렁출렁 거리는구만. 아, 여주가 공기가 좋아. 공기가 좋아. 우리 또 지코 찰리, 아, 100개. 아, 우리 찰리. 아, 최고죠.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사랑했노라 말해요. 여러분들, 사랑은 이왕 할 거면 후회 없이 사랑하셔야죠. 그죠? 인생 어떻게 씨바 남자 인생, 여러분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뭐든지 후회 없이 살아야 돼.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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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 노래 취한다. 취해. 아, 진짜. 아, 맛이 좋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걱정 말아요. 어우, 얘네 노래 잘 부르네. 얘네 노래 잘 불러. 야, 책상이나 좀 드립 좀 하자. 아. 노래 소리 너무, 너무 크네. 고마웠으니까 일 좀 해야지. 일 좀 해야지. 일 좀 하자, 얘들아. 뚜뚜뚜밥, 붐밥, 붐붐붐밥, 붐밥, 붐붐붐밥. 붐붐. 야, 잠깐만, 이거 어디 갔어? 아씨. 너는 이거.
아, 이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좀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만.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붐붐붐밥, 붐붐밥, 붐붐붐밥. 이렇게 해서 50%만 줘야다. 이게 그릇이 좀 많이 무겁네. 뭔지 야, 이걸 이런 다음에 세워야 되네. 세워야 돼. 11단 하기 좋죠.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지. 어우, 지금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지?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일단 구멍에다가 이걸 맞춰야지. 여기다 이렇게. 오! 야, 이게 혼자 하기가 힘드네. 어? 얘들아, 이거 조수가 있어야 돼. 아. 응? 일로 와봐. 이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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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아, 좀 허리 좀 숙였다고, 이거, 씨. 야, 요거 좀 들어봐, 이렇게. 들고 있어봐. 아, 이게 원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야, 잠깐만. 됐어. 이렇게 해서. 어? 어머니스카? 아, 뭐야. 아이고. 됐어, 필요 없어, 뜨거, go away. 내 눈에서 내지 마. 어, 이봐라. 됐다. 아주 튼튼해. 자, 그런 다음에 다 좋네. 병원 침대? 잠깐만. 저 설명서를 한번 보자.
쪄야지. 아, 이것도 그거, 얘들아. 그 힐티나, 이제, 그, 응? 그 뭐 보면 자동으로 해갖고 찡 누르면은 이거 딱 돌리는 거, 그거 씨발 우리 집에 있는데. 아, 씨. 그, 맞아. 엄마 갖고 갔지. 그걸로 해야 돼. 이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생각나면 이거 직접 보자. 이렇게 이걸 돌리고 앉아있냐. 아이씨. 이게 거실 이제 컴퓨터 책상 얘들아. 아, 됐어. 어우, 그릴이 튼튼하네. 좀 샷건 치고 그래도 잘 이제 되겠어. 됐어. 그런 다음에 가위 여기 있어. 어우, 책상이 이쁘다 얘들아. 초록색으로 돼갖고. 야, 딱 길쭉하니 컴퓨터 딱 두 대 올리고 하면은 딱 좋겠어. 괜찮지 얘들아? 응? 병원 의자? 그래? 어우, 야, 나 이거 누워도 안 쪼개지겠지? 어우, 뭔가 쪼개질 것 같아. 어우, 씨발. 어우, 뭐, 불안하다, 이제? 불안해. 그런 다음에 요거를 선반을 달아야지. 선반을 이렇게 안으로 하는 게 나을까? 밖으로 하는 게 나을까? 어? 하긴 여기 넓게 써야 되니까 밖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치? 어? 이건 뭐야? 상판 고정용? 상판을 고정을 어떻게 해? 아, 일단 구멍을 뚫어서. 에이, 근데 그건 고정 안 하는 게 낫겠다. 그치? 야, 저쪽 드라이버 좀 줘봐. 그래, 얘들아, 이거 바깥으로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 그치? 바깥에가 딱 좋네. 뭔 약 먹냐? 어? 나도 하나 줘봐. 그런 거 있으면은 딱, 나를 먼저 챙겨야지. 비타민도 먹어? 하나 줘봐. 그런 거는 나 같은 사람들이 챙겨 먹어야지. 근데 여자애들이 그 잘 몸을 이제 신경을 많이 써. 그래? 뭐 좋은 거야? 응? 달달하구만. 야, 이거 근데 구멍이 센터가 맞는다? 됐어. 그래. 이제 쏙 맞네. 야, 이거 책상은 잘 샀다, 그치? 이쁘네. 책상 잘 샀어. 이것도 고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에이, 야, 고정 안 할 때. 여기다가 왜 구멍을 왜 뚫으냐, 상판에다가. 이쁜 거에다가. 아, 그냥 가만히 넌 앉아서 저기 그거나 먹어. 그냥 하는 일에 괜히 방해하지 말고. 어른이 알아서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딱 얹혀놔도 다 상관없어. 됐어. 어우, 되게 이쁘네. 응? 그지? 그래, 거실에는 좀 저런 건 너무 칙칙해. 딱 이렇게 색감 있는 이제, 이런 게 딱 좋지. 그죠? 그리고 저 밑에다가도. 야, 근데 이거 밖에다 하면은 이거 이쪽에서. 야, 잠깐만. 줄자로 일단 좀 재야겠어. 아씨, 바깥에 이거 삐져나오면 안 돼. 이게 몇이야? 어우, 이것까지 하니까 2m네. 잠깐만, 여기가 얼마지? 어, 충분해, 충분해. 응, 딱 맞아, 딱 맞아 떨어지는 거만. 맞춤형이야. 내가 지금 역시 잘 시켰어. 새끼가 누구 노래야? 목소리가 이렇게 재수가 없어. 어? 이거 어? 로이저 노래지. 로이저 노래지. 아니 로이조래. 이게 뭐 로이킴. 솔직히 내가 봐도 얘들아, 진짜 여러분 인정하실 건 인정하세요. 로리킴보다는 솔직히 로이조가 더 인지도나 그게 더 많네. 솔직히 래퍼 지코랑 커맨더 지코와의 이제 차이처럼 맞아. 로리킴보다는 로이조지.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야, 잠깐만, 근데 이 책상 엄마 갖고 간다 그랬잖아, 그치? 엄마가 저거 뿌시고 할 때까지는 가만히 내비둬야겠다, 이거. 지금 안 옮길 거야? 지금 안 옮겨. 피곤한데, 지금 아주. 지금 술도 안 깨갖고, 지금, 비몽사몽 하는데, 씨. 아! 어우, 이거 이렇게 빡빡해. 이거 나사가, 이거 야마가 잘못 들어왔나 보다. 어? 어우. 오, 까지면 안 돼. 오, 씨. 됐어, 됐어. 이제 좀 잘 돌아가네. 뭐든지 안 되면, 씨발, 때려야 돼. 아, 좋았어. 다 됐어. 야, 근데 이게 왜 딱 여기, 딱 안 닿는다? 이게? 나사가 조이면 여기에 구멍이 다 있잖아. 여기로 조이는 거야. 그럼 위에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조여준다고. 그래? 밑에서 조여야지. 근데 왜 여기가 이게 안 닿지? 이게 높이가 이게 좀 잘못됐는가 보다. 아, 좀 수평이 안 맞네. 진짜. 여기가 좀 왜 떠? 살짝. 이게 이거 있잖아, 고무. 여기 동그란 고무 있잖아. 이거 때문에 뜬 거야. 야, 여기도 잘 맞아야지. 이걸 좀 올려야 되나 보다. 어? 이게 좀 밑으로 내려갔나? 이거 좀 올려야 돼. 이거 좀 올려야 돼. 수평이 안 맞아서 그래서 반만 조이라고 했거든, 일단. 그랬나? 약간 풀고 이걸 싹 올리면 돼. 아휴, 그래? 완벽하다고 딱. 너는 진짜 노가다 판이고 했으면 넌 벌써는 진짜 망치한테 맞았다. 진짜로. 잠깐만, 이거를.
거기를 거기를 무식하게 누가 그러냐 씨. 어? 이게 아닌데? 반대른가? 어어어어 맞구만. 어, 됐어. 됐어. 아까 어디 때렸냐? 여기 이렇게 때렸어? 됐어. 좀 좋았어. 됐어. 나 근데 또 저절로 가서 가. 이거 들고 가. 아, 이거 너무 무겁네. 야, 이거 가위 어딨냐? 어? 아, 에이, 하지 마. 가만히 내. 가만히 있어. 가위 어딨어? 가위 나가 좋아. 아, 가위 저기 있다. 한 바퀴를 왜 돌려? 아, 이거 이렇게 붙었잖아, 눌러서. 한 겹 더 해. 그만 가만히 있어.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야, 이거나 잡고 있어, 이거나. 어, 그건 내가 할 테니까. 꽉꽉, 뭐 해. 이래서 이게 참, 여자랑 하면 답답해. 어? 야, 이거 봐. 또 테이프 또 이렇게 또 눌러붙게 하면 어떡하냐. 이게 테이프가 뭐 무슨 얼마 안 한다고 이렇게 너무 막 사용하네. 그래서 내가 좀 말이 너무 심한가? 근데 너 좀 자신을 생각해봐. 얼마나 답답해. 답답하면 내가 이러겠어.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응? 일단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한 바퀴 쏴. 그래. 이쪽서부터 한 번씩. 야, 여기를 이렇게 딱, 그래, 근데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냐? 어? 나 같은 고급 인력이네. 이런 건 하고 앉아있어야 돼? 이런 건 원래 다, 이따 엄마 오면 둘이서 하지. 참나. 걔네는 이제 너가 답하면서도 얘들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너가 답하면서도 안 해본 걸 이걸 내 집구석에 앞서,
안녕 이란 말을 마세요. 빛만을 주세요. 내 사랑 간지가고파.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찢어졌어? 아 지금 술도 안 깨갖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건 일단 좀 술은 조금 깨는 것 같다. 움직이면 깨지. 깨는 게 아주 딱이네. 이거 원래 한 다음에 침대에 들어놓고 한숨 더 자야지 술이 딱 깨는 건데 이런 장난아가 지금 이런 노동으로 술을 깨고 있으니. 아니, 근데 원래 다 직장인들은 다 이렇게 할 거야 얘들아. 응? 내가 너무 편하게 사는 거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뭐 씨가 밤새 술 먹고 그냥 씨 현장 날밤 까고 이제 그러고 가서 얘들아 열심히 살아야 돼 진짜로. 아이고 또 테이프가 또 딱 들러붙었어 이거. 야 이거를 어떻게 좀 잘 집어넣어야지. 어차피 나봐 무슨 어차피 이렇게 뭐 대충대충이 어딨어. 해서 딱 이런 걸 딱 잘 안에다가 꼬깃꼬깃 좀 잘 넣어야지.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은 똑바로 좀 해. 뭘 참 사람이 막 펴볼지도 모르잖아. 무슨 펴보기는 왜 펴봐 이씨. 힘들었다 이렇게 대충대충 하려 그래. 할 거면은 좀 꼼꼼하게 해야지. 너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씨 삼풍백화점에 붕괴되는 거야. 그런 마인드로 그 하면 안 돼. 대충이라니 이왕 하려면 꼼꼼하게 해야지. 한 번 더 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꺾어서 한번 붙이고 들어가야지. 아이, 냅둬! 이렇게 딱 턱걸이 져서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야지. 에이, 참. 아, 왜 이렇게 답답하냐. 되긴 뭐가 돼? 여기 가운데 한번 이제 이렇게 또 질러서 가야지. 아, 힘들다, 힘들어. 그 잡아서 그 딱 가운데 거기다 딱 잘해. 됐다. 이러면 얼마나 완벽해. 이거 걔네가 포장한 거보다 더 완벽하게 포장했네. 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야, 너는 이제, 요런 거 빨리 정리하고, 여기 좀, 스티로폼 요런 거 청소기 갖다 한번 빨아. 아, 아이고, 씨. 진짜 이거 얘들아. 나 원래 허리 안 좋은 사람인데, 내가. 참, 이런 거 갖다 힘을 쓰고 이래야 되니, 이거. 이게 뭐 무슨 노가다 방송도 아니고, 이거. 아이고. 아, 힘들다, 씨. 야, 저거 좀, 캠 좀 조금 치워봐. 나 치운 다음에 다시 갖다 놔. 야, 나 지금 나 허리가 지금 씨가 찢어질 것 같아.
아, 다이다 씨. 아, 힘들다. 아, 이거 옷도 다 깨끗하게. 뭘 어떻게? 아, 저거는. 깜깜하죠. 대충 버리지 뭘 이거 갖다 볼까? 테이프까지 한다고 씨. 좀 시원한 물 좀 한 잔 줘봐. 아. 어, 그래, 주스 얼음 좀 넣어서. 아, 힘드네. 아, 힘들다. 얘들아,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거의 뭐 천연 대리석, 임마. 어, 원판을 갖다 이렇게 옮기고 하는 거야. 아, 그 얼음, 그 누르는 거 있잖아. 무슨 그런 것도 물어봐, 이씨. 그거 눌러, 쭉. 그거, 그래. 아, 그렇게 해서 넣으면 되지. 뭐, 얼음을 어떻게 빼는 거를, 그런 걸 물어봐, 이씨. 아이고, 그. 알았어, 얘들아. 알았어, 얘들아. 알았어. 어. 야, 그리고 여기 좀 청소기 한번 돌려. 아이고, 시원하네. 달달하구만. 달달해. 바닥 안 까졌냐? 어? 바닥 안 까졌어? 바닥 안 까지게 이거 조심해야 돼. 괜히 막 들고 다니고 하다가. 어, 얘, 여기 움직여줘. 아.
아, 시끄럽구만. 안에 들어가서 얘들아. 담배 한 대 피고 오자. 시끄러워서 얘들아. 어디 뭐 좀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나? 시간 남아, 이거. 아니, 얘들아, 왜 그래? 어? 아니, 뭐, 집안에서 여러분들, 여자들이 뭐, 이렇게 좀 물 좀 떠다주고 청소하고, 당연히 다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좀 방 관리 좀 해라. 이거, 와, 씨발. 내 방송에 언제부터 이렇게 선비들이 많아졌어? 방 관리 좀 빡세게 해, 나 씨발. 그래야 내 방송 좀 이제 좀 다시 원래대로 좀, 상남자 방송으로 이제 좀 돌려놓지. 아, 단가 한 대 피고. 날도 좋은데, 얘들아. 바깥에 좀 드라이브 좀 한번 하자. 청소기를 너무 대충 돌려? 아, 야, 여긴 하지 마. 아, 빨리 꺼, 시끄러우니까. 야, 애들이 왜 청소기 대충 돌린다는데, 맞아? 청소기를 대충 돌려. 야, 뭐든지, 이게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청소기를 갖다 왔다 갔다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 어디에 먼지가 있나 딱 눈으로 생각 좀 하면서 그러고서 빨고 해야지. 그럼 먼지 있나 없나 봐봐. 그럼 알 거 아니야. 아예 알았어요. 여러분, 나 좋은 지적이었어. 아까 누구냐? 키프 줘야겠다. 맞아. 그런 거는 이제 좀 잘 지적을 해줘야지. 퀵비 줘야겠어. 아, 멀자. 근데 저거 이제 좀 한번, 너가 나 한번 뛰니까 얘들아. 술이 확 깨네. 술이 확 깨. 청소 대충이야. 맞아요. 여자들은 원래 항상 이제, 긴장감을 이제 딱 이제 안고 이제 이렇게 하게 해야지. 맞아. 좋은 지적이었어. 걸레질은 어제 했어. 공원 그냥 싹 하나. 되지. 물걸레질 매일 시켜야 돼? 그래? 물걸레질은 얘들아 이틀에 한번 하면 되지 않아? 가뜩이나 씨, 방바닥도 넓은데 하루에 한 번씩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야, 미랭아, 지금 뭐 어디 갔어? 그렇죠.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 돼. 스팀 청소까지 해야 돼? 우리 스팀 이제. 운동하는 김에 운동 좀 조금 더 할까 얘들아? 운동 좀 조금 더 해야겠어. 역시 몸을 좀 풀고 하니까 좀 좋네. 야, 이거 일단 좀 좀 씻고
어? 딱 5시에 이제 딱, 어? 잠깐 여기 앞에 바람 좀 세게. 5시까지 일단 좀 쉬어. 운동 좀 해야지. 여러분들 뭐 저는 이제 하루 운동을 여러분들 거의 뭐 이렇게 하죠. 아이 불을 왜 꺼? 운동 좀 해야지. 검도가 아니지. 이게 원래 딱 뵐 때지, 얘들아. 두심 다뤄야 돼, 얘들아, 집에서 이거. 이건 진짜 얘들아 정신 집중해서 해야 돼. 정말로 머니 칼추 시무라이. 아, 좀 몇 번 휘둘렀더니 좀 힘들다. 이게 원래 제대로 막 하면은 막 점프해서 막 이렇게 예전에 그 비 나왔던 얘들아 영화 그 사무라이 영화 그 뭐였냐? 어쌔신 하려면 되는데 이게 천장 고가 이게 좀 너무 낙과다 보니까. 아, 제대로 하기가 좀 안 된다? 닌자 어쌔신? 그지?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휴, 천장 고가 너무 낮아. 천장 고가 너무 낮아. 요거 좀 운동 좀 하자, 얘들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얘들아. 오늘 거의 그래도 첫날에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자 하는 거라 여러분들, 운동은 무리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무리해서 하면 안 돼요. 적당히 이렇게 좀 조절해서 해야지.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일단 얘들아 좀, 5분간만 잠깐 휴식 좀 하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야, 요즘 어떻게 해요? 해가 언제 저물지? 응? 6시에? 6시면 빨리 가야겠다. 6시 반.
아, 또 오늘 아까 밥 먹은 건 소화 깔끔하게 시켰네. 집에 비해 쇼파 오늘 딱 적당해. 돈 많은 새끼야, 씨발. 여보세요. 누구야? 누구냐고 이 새끼야. 아, 네 군대 가는데 어쩌라고 이 개새끼가 이거 씨발라미. 누군 줄 알고 지 군대 가는 말에 씨발라랑 뭔 상관이야. 씨발라니. 사랑이 늘긴 씨발 조심하는 게 있어 씨발. 노래 가사 좀 안 좋다. 야, 나도 좀 나가고 하려면은 이빨 좀 닦고 준비 좀 하고 와야겠다. 세수 좀 하고. 야, 미래 뭐해? 어? 자, 여기서 좀 쉬고 있어. 어? 나 좀 잠깐 씻고 이제 그러고 올 테니까. 여기서 좀 애들이랑 놀아. 해서 좀 애들이랑 소통 좀 하면서. 롤 잘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좀 해. 그래, 나 좀 잠깐 저기서 쉬고. 근데 어제 1대1 애들이랑 같이 해서 2전 2승했어. 됐어. 좀 앉아서 분석하고 있어. 잠깐 좀 쉬고 올게. 어쨌든 이 걸로 봐. 어? 이거
티치 안 보고 근데 너무 어색해서 할 얘기가 없는데 어제 룰 배웠는데 당장가 하는 동생한테 룰 배웠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 어디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했는데 두 번 해서 두 번 다 이겼어요. 제가 원래 스타 옛날에 좋아했었거든요. 좀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 뭐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또 한 두세 시간 배우기로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뭐가 뭔지 아직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여기 높은 데라 그런가 바람이 엄청 부네요. 여주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저도 처음에 여주 아니 친구들도 여주라고 하면 여주가 어디야 다들 모르더라고요. 또 한 번 흔들어 달라고요? 아 부끄럽네. 그 오빠는 지금 나가려고 씻고 있어요. 아, 지금 오빠랑 싸움 아니냐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한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오빠가 제 가방 뒤져가지고 한번 싸운 적도 있었고 뭐, 옷 같은 거 서로 있겠다고 싸운 적도 있고. 아, 그때 맞다. 뭐지? 가방이 약간 열려있었는데, 거기 고등학교 때 담배가 있었나봐요. 근데 정말 억울했던 게, 제가 친구 거를 맡아놨었나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담배 안 폈는데. 그래서 오빠 그걸 보고 되게 혼내도 나는 아니라고 내 거 아니라고 하다가 그렇게 싸웠었어요. 안 믿어줘가지고 억울해서 그때가 제일 크게 싸운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뭐 자제구레한 거는 싸운 적이 없죠. 큰일 때문에 싸우죠. 오빠가 잘해주냐고요? 뭐 잘해주지도 않고 뭐 못해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막 여기 온 후로는 솔직히 좀 일을 많이 시키긴 하죠. 근데 일 시키는 건 괜찮아요. 하, 한숨이 나오죠. 탕수육 소스는 그날그날 또 틀리더라고요. 어떤 날은 구워 먹고 싶고 어떤 날은 찍어 먹고 싶고 딱 탕수육의 그 튀김이 나오는 그 사이즈를 봐서 많이 바뀌곤 하더라고요. 탕수육 먹고 싶네요. 저 결혼 안 했어요. 남자친구도 없어요 아직. 쫄고가 뭐죠? 용돈? 저는 용돈 안 줘요. 오빠가 작은 동생은 용돈 많이 주는데 저도 뭐 쭉 벌었으니까 특별히 주진 않고 가끔 옷 같은 거 사고 싶을 때 오빠가
전화해서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사주면 안 돼? 하면은 돈을 보내준 적이 몇 번 있어요. 뭐 하는 거 봐서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주면 받고 줘야죠 당연히. 네, 여동생만 두 명. 지금은 오빠 여자친구 없는 것 같은데. 광호 형 집안일 하냐고요?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아시지 않나요? 집안일은 옛날부터 집안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뭐 남자니까 뭐 존재만으로도 약간 의지가 되는 그런 있어. 또 여자들만 있는 친구들 보면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남자 동생이든 오빠든 남자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크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아들 하는구나 어른들. 네, 막내 동생은 예쁘게 생겼어요. 저는 뭐 제가 보통 평범한 얼굴인데 막내는 그냥 예쁘게 생겼어요. 진호 형. 진호 오빠. 여주에 좀 시골이죠. 아직 시골이고 답답하긴 한데 서울에서 계속 살고 회사 생활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한 두 달 정도 저도 내려오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냥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한산하고 이렇게 이런 거 즐기고 있는데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좀 시간 지나면. 그리고 일단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한 번씩 놀러 왔다가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제가 가야죠. 서울로 한 번씩 나들이 가야죠. 그러면 나간다고 씻고 있어요. 김보경이 누구죠? 자꾸 보경 보경 하지? 김보경? 원빈이 좋아요? 고수가 좋아요? 원빈? 원빈. 원빈이 나은 것 같아. 그 노래 제목 김동률 노래인 것 같은데. 노래 제목이요?
노래 제목 김동률의 동행이네요.